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의 우대리입니다. 유일모터스의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에쿠스 우대리가 소개합니다. 네. 자, 스펙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스펙은 14년도에 등록됐고요. 15년 형식의 형식의 VS380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네. 당연히 완전 무사고고요. 미세누유, 누수 그런 거 찍힌 거 없이 성능상 올 양호. 네, 받아냈습니다. 주행 거리는 지금 정확히 10만 7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예. 좋네. 네. 연식 대비해서 괜찮은 키로수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2,260만 원입니다. 네, 2,260만 원. 요 선호 스펙대 가격이 2,000 초반 정도니까 갈만하죠. 상태는 이제 체크해 봐야겠지? 네, 맞습니다. 오늘 상태 체크는 내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옆자리 타니까 편하다, 에쿠스. 아, 씨, 좋은데, 에쿠스. 오늘 에쿠스 타니까 편하다. 너무 편한데, 진짜? 일단 넓어. 우드는 지금 E클래스 타고 있지? 네. E클래스도 넓지가 않잖아. 상당히 좁아요, 실내가. 그치? 네. 근데 지금 파나메라 다 만족하는데 너무 좁아. 오늘 에쿠스 타니까 편하다. 자, 정차 중인 옵션 테스트 다 눌러보자. 주무세요, 여러분. 아니야. 구독자분들 보시는데 똑같아. 근데 너무 편하다, 진짜. 옵션 테스트 다 일단 눌러볼까? 윈도우 됐고. 그쪽 눌러봐? 네네. 옵션 작동은 상무. 그쪽은 어때? 여기는 다 작동합니다. 네, 도어 트림 쪽은 작동 다 합니다. 우대리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이 우리 방문 주셨을 때 네네. 옆에 동승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운전 이제 뭐 우대리나 형이나 뭐 이제 판매자들이 하고 네네. 이런 옵션 작동 눌러보시라 그래. 네. 예.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 내서 하기는 그렇고 이런 정차 중에 하면 딱. 네네. 저도 필히 검사를 하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죠. 그래도 네. 됐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저속 구간 중에 이상 증상 나타나거나 느낀 거 있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되지 이렇게 강하게 하지 마. 주작인 걸로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러네. 이렇게 동승하실 때 네. 운전에 방해 안 되게 네, 사이드 네. 미러만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작동 테스트 하면 되겠네. 타이밍 온 거 같은데? 일단 안 봐도 알아. 바로 나와버리네 엑스차가. 요 타이밍일 때 잠깐 요 보호에겐 타이밍이 네. 있어. 오케이 옆으로 가는구나. 밟겠습니다. 오케이. 꽉 밟아줘. 더 밟아. 더요? 그럼 더 밟아야지 확실히 느껴야지. 아니 그 속도는 무조건 넘어야 돼. 일단 밟아. 오케이. 그렇지. 오. 이게 에쿠스다. 와. 근데 모든 에쿠스라고 다 이러진 않아. 네. 이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은데. 괜찮네. 좋은데요? 확실히 이게 대형 세단이나 고급 차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를 내도 뭔가 그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 표현이 진짜 맞는 거야. 네. 왜냐면 이제 대형 세단일수록 이제 또 이제 상위급 차량일수록 고속에서 속도감을 못 느낀다는 건 뭐냐면 고속이 됐는데도 안정감을 유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야. 네네. 노후 다 되고 컨디션 떨어진 거는 120만 달려도 뭐 겁나지. 그렇죠. 180 달리는 것 같아. 근데 차 좋다. 근데 이런 진짜 성능에 차면 이제 거진 딜러들이 시운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중고차다 네. 보니까 미비한 게 많고. 그렇죠. 발생이 되니까. 네. 근데 이런 차는 고객님도 오시면은 저희가 끌고 나가죠. 시운전 해보자고. 자신 있는 차량이니까. 네. 이런 차는 또 그것도 있다. 잠깐만 운전해 보셔도 이제 차를 아시는 고객님들은 오케이 계약하시죠 해. 충분히 시운전 다 해보시고선 계약을 해야 돼. 맞아요. 왜냐하면 고속에서 또 어떤 이상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자 계약서 쓰자 해도. 충분히 테스트를 다 해보고선 계약서 써. 네네. 하고 있지. 그럼요. 이
초보자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넘고 다양한 속도로 넘어. 첫 번째 초 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밟으면서 넘어. 네. 세 번째 때 브레이킹 하면서. 네. 좀 밟아봐. 악셀 밟아. 오케이.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지금 오늘같이 영하 온도에서는 컨디션이 한 70% 되는 애들도 솜이 간혹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아 네네. 약하게? 그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추워서야. 근데 오늘처럼 이제 영하인데도 솜이 없는 거는 컨디션이 이제 뭐 70% 그 위라고 보면 되는 거고. 아, 80% 정도? 80% 정도? 네. 자, 오늘 주행 성능 이 차 어땠어? 아 저도 진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형 세단들의 많이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최상급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맞아, 형도 이런 네. 상태면 최상급이다, 특혜 A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차량 장소로 이동해서 차량 외관, 실내, 옵션 제품 테스트 해보자. 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에쿠스 VS380 프리미엄입니다. 일단 엄청 훌륭한 외관과 실내 상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면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본넷,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릴, 하단부 범퍼까지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헤드라이트 보시다시피 엄청 투명합니다. 양호한 상태의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측면 쪽에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타이어 휠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테두리 쪽에 스크래치도 없고 깔끔한 휠을 가지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70%. 측면 쪽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 쪽에 리피트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도어 쪽 쭉 보시면 문콕이나 도장 벗겨짐 이런 부분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리어 쪽에 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휠 스크래치 확인하실 수 없죠. 엄청 양호한 상태의 휠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타이어는 60%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자, 일단은 후면 쪽 제일 중요한 테일램프부터 설명드리면 테두리 쪽에 깨지거나 스크래치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있는 도장이나 범퍼에 있는 도장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테일 램프도 깨진 부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에 리어 타이어를 보여드릴게요. 자, 트레드는 편마모 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60%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휠 또한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측면쪽에 반대쪽과 동일하게 문콕 그런 거 많이 보실 수 없습니다. 도장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반대쪽 사이드 미러도 리피트 깔끔하고요. 뭐 도장 벗겨진 거 없이 양호한 상태의 사이드 미러입니다. 반대쪽 휠 타이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드도 동일하게 70% 가지고 있고요. 휠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외관 이제 설명드렸는데 아무래도 15년형답게 굉장히 깔끔한 상태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도 깔끔한지 확인 먼저 들어갈게요. 자, 외관 상태의 버금가는 실내 컨디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어 쪽부터 보여드리면 이 도어 트림 쪽에 손톱 긁힘 고질병이죠, 에쿠스에 조금 확인이 되고요. 옆으로 가시면 윈도우 버튼, 그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 그 위쪽에는 운전석 전동 시트 버튼,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운전석 시트 컨디션 먼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우수한 시트 컨디션.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주차 센서, 그 TCS, 그 실내 조명 밝기 버튼, 자, 그 트렁크 버튼, 그리고 오토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 자, 그리고 보조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와, 연식답게 시트 컨디션이 정말 새 것 같아요. 새 것 같고, 그리고 보조석 시트에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 107,665km 정확히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컨디션. 자, 현대차는 이 사이드 가죽 마감이 좀 벗겨지거나 그런 고질병이 있는데 이 차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그 좌측에 있는 레버로 핸들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ECM 룸밀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 그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디스플레이. 자,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조기 버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되는 오디오 버튼, 그리고 억스 단자, USB 단자. 자, 체인지 레버 쪽 보시면 전자식 체인지 레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자,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또 DIS 조그 셔틀이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조수석 통풍 열선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블루링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전동 커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앞좌석의 실내 컨디션 정말 A급입니다. 정말 A급이고요. 키로수에 맞지 않게 엄청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좌석과 동일하게 도어트림 쪽에 손톱 긁힘, 고지병은 조금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 시트 상태 컨디션,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로 시트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콘솔 쪽 보시면 일단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조그 셔틀이 또 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 바꿀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열선 시트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공조기까지 다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루프 쪽의 관리 상태도 보여드리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오늘 차량의 장점, 외관과 실내 상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우수하다. 자, 오늘 차량 15년형 에쿠스 VS380 프리미엄 모델이었습니다. 연식에 맞게 깔끔한 외관과 실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행 테스트 시 굉장히 훌륭한 주행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그 성능 점검상 미세 누유나 누수 그런 거 없이 올 양호를 받아낸 차량입니다. 네, 오늘 차량 키로수는 10만 7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2,260만원입니다. 2,260만원. 자, 시세 비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유일모터스.com 치시고 들어오시면 이제 실매물 수도권에 2만 대 정도를 추려놨습니다. 거기서 에쿠스 검색하신 다음에 시세 비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일모터스 방문해주시면 시운전과 센터 점검 후에 계약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옆으로 가는구나. 밝겠습니다. 오, 오, 저요? 오케이. 오. 와.